취재월 앙컵의 8강전, 박건호 7단과 중국 왕싱하오 8단의 바둑입니다. 두 기사는 5년 전에 만나서 우리나라 미래의 별, 뭐 그런 대회에서 만나서 박건호 7단이 한판 이긴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이는 박건호 7단이 무려 6살이나 더 많아요. 박건호 7단 98년생, 왕싱하오 2004년생. 그런데 이제 왕싱하오가 중국 바둑 최고의 기대주로 최근에 떠오르면서 뭐 랭킹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더군다나 요번에 대회 시작 전까지만 해도 고레이팅즈 6위, 중국 랭킹 18위 이랬었는데 앞에 두판 이기면서 왕싱하오가 지금 고레이팅즈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5위. 박건호 7단은 우리나라 랭킹 11위. 요 앞에 이기면서 고레이팅즈 지금 45위가 됐는데 왕싱하오 입장에서는 아주 유명한 강자랑 두면은 내가 밀리니까 한수 배운다 이럴 텐데 박건호 7단은 좀 애매합니다. 자기가 예전에 한번 진 적이 있지만 자기가 어릴 때진 거니까 아니 뭐 내가 지금 큰 다음에 내가 더 유명한 거 아니야? 실제로 박건호 7단보다 왕싱하오 8단이 훨씬 더 유명하죠. 그러니까는 이런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무명 기사하고 만나면은 더 부담이 커요. 지면 내가 망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박건호 7단은 무념무상이죠. 이기면 좋고, 지면은 뭐할수 없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국후 인터뷰에서도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두겠다. 다만 신예 기사라고 내가 한번 혼내주게. 혼내줄게.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두니까는 바둑이 잘 풀리죠. 그래서, 아, 이 바둑 좀 괜찮다. 제가 대국전에 신지서 바둑은 약간 위험하다고, 혹시 약간 위험할 수 있다라고, 그, 대국전 예상해서 얘기하고, 냉정하게, 굿즈하우하고 안성준 구단 바둑은, 굿즈하우가 세기 때문에, 안성준 구단이 밀릴 거다. 근데 이 바둑은 변수가 있다. 박건호 7단,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우, 제 기분 너무 좋게, 바둑이 너무 기분 좋게 풀렸어요. 더군다나, 돌갈았더니, 박건호 7단이 100입니다. 자, 초반에 이런 모자 씌우는 수 같은 게 그닥 그 인공지능 관점에서는 좋은 수가 아니에요. 사람은 충분히 둘수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인공지능은 보통 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다가왔을 때 요구할 때 원래 아래로 빠지는 게 인공지능은 더 좋다고 합니다. 여기처럼. 근데 이제 아이 뭐 그런 거 위로 두면 어때서? 예, 이건 뭐 패기 넘치는 수죠. 그리고 젖히니까 바로 끊었습니다. 요렇게 되면은 여기 빈상극 모양이 됐기 때문에 백이 기분 좋아요. 원래 이렇게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렇게 두는 것도 좋아요. 이거 젖히면은 이거 젖혀버립니다. 이 집이 굉장히 크죠. 이 돌은 한 방에 안 죽어요. 한 방에 안 죽기 때문에 백이 좋은 겁니다. 이 좌학이, 이 좌변집이 엄청 크잖아요. 물론 여기 약간 뒷맛이 있죠. 너무 넓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다 흑집입니까? 여기도 뒷맛이 있죠. 근데 이렇게 안 두고 여기 나왔거든요. 여기서 흙이 이렇게 밀어와서 싸우는 게 조금 더 까다로운데, 이렇게 입구자로 붙이니까, 이렇게 늘어서, 백이 조금 더 기분이 좋습니다. 모양상. 여기서 젖히고, 이렇게 호구 쳤을 때 단수 치고요. 여기서는 원래 이런 식으로 귀를 지키는 게 정수예요. 그래야지 여기 뭐가 없거든요. 여기 끊어도 이렇게 돼서, 나올 때 이게 축이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단수 쳤죠? 이걸 단수 쳤으면은 흙은 빨리 이거 같이 단수 쳐야 됩니다. 요렇게 두면은 요 자체로 뒷맛이 남아있는 거고요. 나중에 나오는 뒷맛이 있죠.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딴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는 맛이 남잖아요. 이건 굉장한, 너무 커서 이건 못 둬요. 백이요. 그래서 여기를 두면 백은 이렇게 두는 건데 요렇게 해놓고 여기 젖히던가 해야지 흙이 좀 괜찮게 풀리는 건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여기 젖혔잖아요. 요걸 따면은 백이 좋습니다. 요거는 백이 한 2집반 이 정도로 꽤 좋아요. 여기 아무런 뒷맛이 없어요. 여기 따내는 순간. 요거 끊은 교환이 없잖아요. 지금 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백이 좋아지는 거. 이게 그냥 잡히지 않아요. 뭐라도 이제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찬스인데 요걸 놓쳤어요. 그리고 여길 나갔는데 요 끊어놓은 게 이제 타이밍이죠. 그래서 요걸 당해갖고는 조금 찝찝해졌는데 여기 밀고 올때 여기 둔 수는 좀 억울해도 이렇게 참아야 됩니다. 이렇게 둬야지 좀 뭔가
여기와 여기가 맞벽이가 돼 갖고 연결하면은 나가는 거고 끊어오면 같이 끊어서 싸울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타이트하게 여기를 조이면요 흙이 이어놓은 다음에 여기 끊고 싸우는 게좀잘안 돼요. 이쪽이 약점이 많아서. 그래서 여기를 뒀는데 여기서 흙이 요거 한방 어떻게 받을 건가를 좀 보고 둬야 됩니다. 이렇게 두는 건 이게 막혀도 어차피 끊기는 게또 남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잘못 두거든요. 그래서 한방 둬서 어떻게 두는가 은수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여기를 두니까 백이 이걸 따버렸어요. 그래서 흙이 백도 여기 따낸 게 여기 뒷맛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리고 이걸 따내야 이 흙이 이쪽에 나와서 집을 만드는 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백이 약간 괜찮다 할때 요수가 등장합니다. 요수 참 까다롭죠. 사실은 여기서는 이쪽을 지키는 게 정수예요. 단수를 친다든가 여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이걸 받아주니까 이수가 아주 왕싱아워 진짜 잘 둔수입니다. 인공지능이 뭐 말하는 수 이쪽 어디 두는 것보다 저친 수가 더 좋은 수예요. 근데 여기서 바꿔놓을 칠단이 여기 단수 쳐서 이렇게 된 거는 뒷맛이 나빠서 바둑이 조금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전투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조금 나빠지려고 그런 상황이라도 이 전투가 일단락 될 때까지는 사람이 인공지능처럼 완벽하게 못 두니까 내가 실수했다고 실망할 게 없고 서로 간의 실수가 교환되다가 맨 끝에 누가 실수하냐까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 박근호 칠단이 여기서 약간 실수했지만 왕싱아워도 같이 실수해요. 원래 여기서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실착입니다. 여기 그냥 이어야 돼요. 그럼 지금 요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한칸 뛰어서 흑도를 살려야 되는데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두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교환하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봉쇄가 안 됩니다. 이렇게 놓아봐야, 이렇게 두면은, 뭐 이거 끊어줄 것도 없죠. 사실 이렇게 치면, 젖히는 걸로 봉쇄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만 둬도 봉쇄가 안 되죠. 양단수가 있으니까. 여기 또 나가는 것도. 그래서 봉쇄가 안 되는 모양이 되니까, 여기 나오면은, 백도 그렇게 못 두고, 여기를 하면, 요거 하나 교환하고 이렇게 넘는 바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백도 이렇게 해서 덕점 제압판을 이렇게 되는 건데, 흙은 좌변을 깼고요. 백은 요만큼 하중앙 흙집을 깼습니다. 요거는 흙이 조금 좋아요. 한집 정도. 그래서 요렇게 그냥 이었으면 흙이 좋은 건데, 왕싱하고 여기 끊어준 거는 이게 손해수예요. 요렇게 되었고, 여기 이제 끊어갖고 두점 먹는 건 남았지만, 그 대신 여기 하변이 두터워져서, 아까처럼 이렇게 한칸 뛰어서 넘는 게잘안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밀었는데, 여기서 사실은 이걸 단수를 쳐도 그냥 이어요. 요거는 이제 핏감으로 쓸 수도 있다 생각하고선, 이제 하변에 나중에 폐가 나니까, 요걸 안한 겁니다. 이후의 진행은 요거 단수 치는 거와 상관없이 똑같아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서 패싸움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백이 흙이 요거 팻감 써도 돼요. 근데 이제 백이 먼저 팻감을 쓰고 일단 여길 나갔죠. 사실 여기를 조금 하기 전에 요거 해놓고 싶은데 이건 언제든지 선수다라고 하고 안 하는 거고 여기 나왔을 때 박건호 칠단이 이제 여기를 젖혔잖아요. 사실 이 장면에서 흙이 좀 정밀하게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이쪽을 좀 어떻게 좀 해놓고 이런 거좀 해놓고 이쪽을 좀 교환을 이런 걸 해서 어떻게 좀 받아서 깨놓고서 이쪽을 어떻게 받아서 좀 두 점을 작게 벌어야지 되는 건데 실전은 여기를 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뛰니까 아까처럼 이쪽을 이렇게 하는 게 백돌이 요쪽에 나오면서 좀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박건호 칠단이 확실하게 흐름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를 끊어서 지금은 당장은 아니어도 되니까 어차피 이두 점은 지금 별거 없으니까 여길 밀어서 완전 상장 벽해죠. 다음에 이제 흑도 여길 뛰어들어서 아까 좌변에 100집이면 50집이니 뭐 이렇게 큰 집이 날 뻔했던 게다 없어졌죠. 요만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최소 20집은 깨졌죠. 근데 여기 흑집도 여기 다 깨졌잖아요. 근데 흑은 100집을 깨기만 했을 뿐 흑집이 생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백은 흑집을 깨면서 여기 100집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백이 좋아요. 제법 좋습니다. 여기 젖히면서 한 5집? 이 정도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요거 두고,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요거 붙였을 때, 이건 받아줘야 됩니다. 잽을 당한 게 아깝다고 안 받아줄 이유가 없어요. 받아주면 계속 유리해요. 이게 집 모양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나중에
이 백대마 사는 거, 요 흙도 아직 미생인 거 있고, 이 흙대마도 사실 약간 미생인 게 있어요. 그래서 받아줬으면은 좀 넉넉하게 승률도 한90% 이상의 5집 정도 좋은 건데, 이걸 안 받아주고 여기 우면부터 공격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도 백이 좋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두고 이런 것에서 끊어놓은 것도 잘했어요. 근데 요거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더 좋습니다. 여기 뒷맛이 남아있어요. 백이 나가갖고 이렇게 돌리는 게 있잖아요. 요거, 요쪽은 예를 들어 이런 거 했을 때 나가서 이런 돌리는 거 여기까지만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둬도 이게 아주 그 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찝찝한 뒷맛이 남아있는 겁니다. 뭐 이쪽 여기를 두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고 젖히는 것도 있고 여기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렇게 붙였거든요. 사실 지금도 나쁜 거 아닙니다. 요렇게 두고 요거 한 다음에 이수가 문제예요. 사실은 어떻게 돼도 여기 싸우면 뒷맛이 나빠갖고 백이 좋은 거거든요. 요걸 나가지 말고 여기서 지금 요거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둘때 하나 뚫어요. 그럼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때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걸 해놓으면 여기서 더안 두고 여기를 뚫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인공지능은 이거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라고 되는데 지금 이것도 백이 한 5집 좋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훗날에 이제 이거를 이제 공격을 어떻게 하겠지만 나중에 백이 여기를 끊으면 요 석점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넘어가질 못합니다. 끼우면 못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치면 단수치고 딸때 이렇게 넉점이 잡혀요. 여기서 이걸 이어도 이게 다 자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기만 하면은 요 석점을 잡는 게 남아요. 그렇다고 지금 흙이 이런 거 치고 있으면은 상대를 두칸 벌려서 요쪽은 흙이 잡았지만 이 하변에 우하기에 이제 백집이 크고 흙은 요거 집하고였고는 집을 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백이 많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이 상당히 좋은 그런 바둑이 되는 건데 요수를 안 두고 지금 여기를 그냥 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둬줬길래 망정이지 이렇게 뒀으면은 상당히 적금이 됩니다. 이거는 뭐 거의 개가바둑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두고 이제 왕싱아오가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요 자리를 이으면서 여기 후수한 집, 패로 후수한 집이 있는 거죠. 흙이 두면 그냥 한 집이고, 백이 따내면은 패로 한 집도 없어지는 그런 자리가 남아있고, 그럼 요 대마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건데, 일단 내도 살리기 전에 백도 미생이다 하고 급소를 한방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습을 하고, 이제 끊는 건안 되죠? 이거는 이렇게 쳐서, 이렇게 돌리기만 해도, 이렇게 해도 이거 뭐한 건지 모르죠. 완전히 포도송이 되니까. 그래서 젖힌 거고, 요걸 잡았는데, 사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수습이나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이 요걸 하기 전에, 지금도 살려면 요렇게 사는 게더 확실해요. 요거 이어두면 거의 살았어요. 여기 치받을 때, 아까처럼 이쪽에 좀 뒷맛 좀 남겨놓고요. 그리고 여기를 띄워놓고, 여기 이제 지켜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젖히면, 요거 둘 때, 뛰는 게 있어요. 끊으면 이렇게 됩니다. 손 빼면 요거 입구 이렇게 쭉 몰아가는 게 있으니까 잡아야 되는데 또 요거 들여다보고요. 요 돌리면은 다 받아준 다음에 이을 때 그냥 이쪽에도 뒷맛이 있죠. 이렇게 교환하고 젖혀서 이렇게 두는 게더 좋다고 나오지만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단수만 쳐도 이 백대만은 거의 살았어요. 여기 이음에 이렇게 누워서 살았잖아요. 여기 집, 여기 집. 그러면 이제 흑대마가 요거를 이제 살려고 고생 좀 하는 동안에 여기도 또 뒷맛이 있죠. 이 백대만은 예를 들어서 이걸 따고 이걸 두고 이렇게만 둬도 삽니다. 여러 가지 뒷맛이 있고 그래서 여길 이었으면 좀 백이 쉽게 사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여길 젖혀서 이걸 끊기고 여기 나가는데 요 백대마가 어떻게 사는지가 승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있고 이렇게 나올 때 이수가 한바탕이면은 위험할 뻔한 대실착입니다. 이 바둑에서 바꿔놓칠 단에 큰 실착이라면 바로 요수 하나. 아, 여기 이수로는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럼 요거 빠지고 씌우는데 따고요. 요
이렇게 둘때 키워서 이렇게 두면 요거 받아야 되거든요. 손 빼면 이제 찌르고 단수치고 이제 젖혀 이으면 요도 잡히니까. 이렇게 하면 요거 하나 교환해 놓으면 나중에 요이 백대마가 살아간 다음에 이렇게 됐다고 보면 이 페루 흑대마가 걸렸어요. 아직 못 살았잖아요. 여긴 집이 한 집밖에 없으니까. 백대마 살아나간 다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는 안 하겠지만 요렇게만 해놓고 이거 움직여서 뒷맛을 본다든가 이게 도망간다든가 그러면은 백이 아직 좋아요. 한두 집반 정도는 좋습니다. 근데 실전은 이렇게 뒀잖아요. 여기서 흙이 요 자리를 뒀으면 지금 이렇게는 너무 모양이 나쁘죠. 그 다음에 여기 붙인다든가 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요게, 요 때문에. 요렇게 뒀으면 이거는 백이 안 되고, 요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있고, 이을 때 젖혀요. 받을 때, 여기를 호구 치면, 이 흑대만 못 살게 하려면 패하자고 괴롭혀야 되는데, 이렇게 콕 집으면 넘어가 있습니다. 요게 넘어가면은, 5대5에서, 이제 백도 이거 움직일 때, 여기 받아주고,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둔다든가, 공격한다든가 하면은, 이게 5대5에서 흑이 조금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전 당할 뻔했습니다. 요 맥점을 당했습니다. 요 맥점을 둬야 되는데, 왕싱하고 이 맥점을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요걸 빠졌는데, 여기서부터는, 아, 바꿔놓칠 땅이 진짜 완벽하게 두기 시작합니다. 딱 맞고, 이 대마 어떻게 살아? 그러는 건데, 이 흑대마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여기다 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근데 요건 안 두고 지금 당장 이제 중앙 대마부터 살리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살아놓고 나면은 지금 여기 약간 뒷말 있고 요 흑대마는 여기 패맛이 약간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둬도 늘어주니까 그냥 사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패맛으로 하는데 대신 이제 자체 패감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못 잡겠죠. 그래서 안 잡으러 갑니다만 이렇게 두면은 백이 약간 좋지만 흑도 불리한 대로 뭔가 좀 노릴 게 있으니까, 이쪽 다 먹는다든가, 여기 뭐 공격한다든가. 그래서 좀 길게 갈수 있는 마지막 찬스인데, 실전은 여기에서, 이걸, 요 장면에서 이걸 붙였거든요? 이수는 이렇게 받아줄 거로 생각을 했겠죠. 그럼 요거 두면은 선수고, 이렇게 두면, 여기를 막을 때 이렇게 두면 살았으니까. 살았잖아요. 근데 이건 혼자만의 너무 달콤한 생각이죠. 여기서, 아, 왕싱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강수가 등장했고, 박건호 선수가 이제 한 방에 승부를 결정짓는 묘수를 터뜨립니다. 묵직한 한 방인데요. 그 수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 수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끊길 때 뒤로, 요거 하나 선수하고 이렇게 뒤로 친다는 건데, 여기를 치면 양단수잖아요. 양단수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봤더니 이걸 치면 요거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걸 따면 이렇게 뒤로 쳐요. 이으면 뭐다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이건. 그러면 이거를 나오면 여기를 지켜요. 지금 여기를 두는 거는 요걸 붙여서 빠지면 요걸 이어갖고 흑돌이 잡힙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넘어가요. 역시 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 돌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돌려갖고는 이 흑대마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왕싱하오가 이 뒤로 치는 거 여기 젖힌 다음에 뒤로 치는 거한 방에 이제 이 흑대마 전체가 완전히 그로기 상태입니다. 천만다행히도 여기 젖히는 수가 있어요. 여기 잘못 받았다가는 아까 이쪽에 조금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쳤는데 여기서 이걸 따지도 못하고 밑으로 요거 하나 선수하더니 여길 밑으로 쳐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 패의 뒷맛 있잖아요. 이 거대한 흑대마가 패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백대마도 못 살았기 때문에 여기를 보강을 했는데 이 흑대마가 패로 살아야 되는 뒷맛이 나. 여기 들어가면 패잖아요. 여기 쳐도 패고. 그러니까 그게 부담되니까 결국 요거 패를 따서 이제 깔끔하게 개소하려고 그러는데 큰 데를 적당히 두다가 여기 이제 5점 일단 챙겨놨습니다. 요거 죽인 데까지 5점 챙긴 거예요. 집을 왕창 벌었죠. 여기 한 거의 한 15집 이상 백집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심하면은 요거 저 이제 챙겨놓고요. 이런 거올때 심심하면 패를 한 번씩 툭툭 따요. 이 흑대면 못 살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굴복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이렇게 갖고 이길 수 없어요. 이쪽도 선수 당하니까. 그러니까 할수 없이 왕싱하고 계속 버팁니다. 버티고 싸우고 패싸움을 계속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박근혜 집단이 여기 패싸움도 하다 말고 여기 오른쪽에서 수를 내요. 근데 이거 이대화 깔끔하게 살면 여기 집이 왕창 늘어서 백이 이겨 있거든요. 여기서 버티는데요. 왕싱하우가 그냥 지지 않고 버티는 건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로 이게 비정상적인 수잖아요. 비상수단입니다. 비상수단. 근데 박근혜 집단 이런 거둔게 진짜 잘 두는 거예요. 요거를 먹으면 여기를 이렇게 뭐 끊어 놓으면은 여기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끊기는 게 있으니까. 이거 먹으면 백이 많이 이깁니다. 이거 다 죽어도 이겼어요. 이쪽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를 받고 여기를 지키니까 이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받았죠? 연결. 그 다음에 잡으러 오는 게안 돼요. 이렇게 두고. 여기 또 붙이면 이게 또다 잡히잖아요. 그래서 끊었고. 여기 연결하니까 요기 집, 요기 집, 요기 집 해고 여기도 집 모양이 있어서 백대마가 살았습니다. 여기 지키니까 여기 따서 다시 패싸움 하는 척 하다가 이렇게 밀고 여기 한집 내고 여기 한 집이랑 여기랑 여기랑이 집이 맞보기라서 대마가 살았어요. 이거 대마가 사는 순간에 승부는 사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 되는 거고 요 자리를 둔 거는 여기와 여기를 맞보기로 살겠다 하고 둔 거고 여기 두니까 여기 둬서 살았죠. 여기는 못 끊습니다. 이렇게 두면 안 끊어져요. 여기 뿌리가 끊기는 게 있어서. 여기를 두고 백대마가 살고 난 다음에 여기 패싸움으로 계속 괴롭히는데 왕싱하우가 원래는 이렇게 굴복하는 게 맞는데 이건 너무 진다고 생각하니까 한 다섯 집은 무조건 져 있거든요. 이게 다 흑집이라 하더라도. 근데 안 되니까는 여기를 이제 결국 이렇게 굴복을 했네요. 하다가 이제 계속해서 괴롭혀요. 그러니까 다시 패싸움을 또 합니다. 또 패싸움을 하는데 끝까지 이 패싸움으로 괴롭히니까 나중에 왕싱하고 이제 이렇게 버텼거든요. 근데 계속 괴롭혀요. 패싸움으로 계속 괴롭히는데 이게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게 백은 꽃놀이패잖아요. 흑은 이 패를 지면 다 죽는 기에 걸려 있으니까 꽃놀이패에서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니까는 나중에 이렇게 하고 따내고 이렇게 할때 이렇게 해서 요걸 따면은 요렇게 나중에 패가면서 요걸 따면 이렇게 해서 양패로 버티겠다고 그걸 둔 건데 백이 여기를 호구 치니까 이거 들여다보고 요거 둘때 이렇게 두니까 여기를 왕싱하고 양패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패를 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걸 따면 이렇게 하고 다시 따요. 그럼 영원히 흑이 패싸움을 이길 수가 없죠. 여기 양패가 나 있는 순간에 백은 절대 패싸움으로 무조건 패를 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두면 여기 나서 살아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패는 이어져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여기를 두면. 그럼 그거를 안 하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걸 잇는 건데 그러면 백도 요걸 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굴복해요. 요대마 살자고 하고. 그리고 이걸 다시 따면은 이걸 패싸움으로 다 쓰는데 요 패를 빌미로 패감을 계속 써도 안 됩니다. 그것도 백이 이겨요. 패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양패 모양도 있고, 여기도 패 모양 있고, 여기서 왕싱하고 돌을 던졌죠. 그러니까 박근혜 칠단이 요번 대회 나오기 전에 한국에서 우리나라 기사들한테 4연패를 당하고 중국에 이제 추저 랑컵에 참가하러 간 건데, 앞에 몇판 이기다 보니까 박근혜 칠단이 이제 타이젬이나 이런 쪽에 인터뷰할 때 한국 기사들한테 내가 4연패를 당하고 갔는데 중국 기사들하고 둬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나한테 이겼던 한국 기사들보다 중국 기사가 더 센지 잘 모르겠다. 국내 대회가 더센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딩하오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박근혜 칠단이 그대로 말을 하는데 중국 기사들은 열받아도 할 말이 없죠. 실제로 박근혜 칠단이 우리나라 랭킹이나 세계 랭킹에서 많이 밀리는 기사인데 뭐 이렇게 연승을 하고 4강까지 올라왔으니까. 박근혜 칠단이 이번에 세계 대회는 세 번째 출전한 건데 다첫 번째 판에 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약 4강까지 진출을 했는데요. 다음 상대인 구찌하우 구단 만만치 않은 강자입니다. 중국 랭킹 3위의 강자인데 기세를 타서 이 기세를 탈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기세를 타서 결승에 한번 진출하기를 박근호 바둑 인생 최고의 기적을 만들어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